순종은 지상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에요. 분석해도 안 돼요. 주저주저해도 안 돼요. 효력이 안 나타나요.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. 누구처럼? 신학생 부인처럼. 아, 다행입니다. 기름병 반병 있는 게 일리사 목사님 다행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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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 전에 저에게 권면제들 때 들었으면 내 신랑은 안 죽었을 텐데. 이게 누구네 가정입니까? 이게 누구네 집안입니까?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왜 그것을 정경으로 적었겠습니까?